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자주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서 데이트 자주 했던 거 기억나? 그러면 여자친구가 나 너랑 여기 온 적 없는데 누구야? 무슨 소리야? 우리 여기 자주 왔잖아 연애 초기 때. 그러면은 너 전 여자친구랑 왔지? 친구지 맞아 맞아.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도 비슷한 케이스 있는데 야 우리가 데이트할 때 그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게 먹었잖아. 근데 우리가 언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어? 막 이러면은 어 진짜 전 여친이랑 갔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럴 때 이제 좋은 게 우리는 스마트폰의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봐봐 여기 왔었잖아. 그럼 아 맞네 맞아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 한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기억을 잘못하고 있을 때도 있고 실제로 옛날 여자친구랑 갔던 장소를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를 보면 괜찮은 커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혼 절차가 시작되니까 자기의 결혼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하는데 머릿속에서 좋은 일이라고 기억하고 있던 거를 다시 꺼내가지고 다 나쁜 식으로 다시 기억해가지고 집어넣는 근데 이게 기억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스토리야.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갔는데 너무 좋았다 그럼 다음번에 그 장소에 또 가 그럼 처음에 좋았던 기억은 남아있고 새로운 기억이 열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좋았던 기억에 두 번째 갔던 기억이 합쳐진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연애나 결혼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좋은 기억이 많았는데 마지막에 점점 안 좋은 기억들이 쌓이게 되면은 처음에 좋았던 기억까지 안 좋았던 기억으로 실제로 덮어 씌워지는 거지. 어떤 기억이냐면 나는 초등학교에서 우리 아파트 쪽으로 가는 이렇게 뒷골목이 있었어요. 항상 그 뒷골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냐면 뭔가 할렘의 뒷골목처럼 건축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고 망가진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그런 뒷골목이었다고 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7년 만에 한국을 와가지고 이 트라우마를 없애겠어 그러고 뒷골목을 갔어. 되게 큰 마음을 먹고 너무 깨끗하지? 너무 깨끗해. 그냥 한강공원 그 나들목이야. 그러니까 조금 음산하긴 해요. 왜냐면 사람도 없고 좀 세멘트로 해가지고 위압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있잖아. 뉴욕의 할렘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 전혀 아니에요. 그걸 보고 아 사람이 있는 그대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감정대로 기억을 하는구나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래서 나는 되게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단 호크와 기네스 펠트로 리드 시절에 위대한 유산이라는 영화에 있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그 문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I'm not going to tell it how it happened. I'm going to tell it how I remember it. 오. 근데 실제로 이게 맞는 게 우리는 팩트 그대로 기억하지 않아. 우리의 기억이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기억은 충분히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는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스키마 이론이야. 실험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10초 동안 이 사진을 봐줘.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이 뭐가 있었나 물어볼 테니까 최대한 잘 기억해보도록 해. 자, 이 오피스에 책상이 있었어? 책상은 있었지. 해골 있었어? 해골이 왜 있어? 해골 없지. 책은 있었어? 책장이 이렇게 쫙 있어, 그럼 벽에. 오, 자, 다시 한번 이제 보고 답을 살펴볼까? 책은 없었고 책장만이네. 아 이거 함정이네. 책장에 뭐 물건이 잔뜩 있는데 막 서류도 있고 그러니까 해골도 있어. 해골 아 여기 있구나. 말도 안 되는 물건들이 있구나. 책장 위에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 피크닉 바스켓도 하나 있고 뭐 프린터 같은 거 사고 그 상품 박스 같은 거 남겨놓은 것 같은 것도 있고. 자 이제 열 명한테 이걸 보여준 거야. 다 똑같은 걸 본 거니까 똑같이 말해야 되잖아. 근데 이 오피스에 없었던 것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도 없다고 말하고 저마다 다 다른데 공통점은 있었어. 대부분 다 책을 기억해. 이유는 책장이 있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물건과 사진을 찍듯이 디테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피스다. 책상, 의자, 책장 있다. 그러면 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나는 큰 그림의 스키마를 기억을 한 거지 그 안에 있는 디테일들을 기억한 게 아니기 때문이지. 사실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도 비슷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독자들 중에 조승현 작가는 약간 아는 척 좋아하고 약간 거만해.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똑같이 영상을 많이 봤지만 그 중에서 뭔가 아는 척 했던 그 문장들을 우선적으로 기억할 거야.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너무 겸손하고 진심으로 질문하는 태도가 너무 좋아.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똑같이 20분 영상을 보고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을 기억할 수가 있겠지. 사실 인간은 둘 다 하지. 그렇지. 어쩔 때는 좀 거만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겸손하고 인간이라는 건 원래 똑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기억에 남는가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스키마를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진 것들만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오피스 연구의 백미는 그거야. 실제로 하지 않은 얘기도 기억을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적이 없는데 내 스키마가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랬다고 믿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질문. 스키마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냥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는지에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턱을 올리고 있어.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 것이야 라는 스키마가 딱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꿨다 그러면 남자가 꼬면 성적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는 전혀 다른 스키마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다리를 꼬고 약간 이렇게 옆으로 앉아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약간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약간 그런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특히 카페에서 그러고 있을 때는 똑같은 자세인데도 거만한 거냐, 특정한 성적 정체성의 표현이냐, 지식인들의 제스처냐, 그리고 그렇게 본 다음에는 그 사람을 거기다 이제 끼워 맞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제가 얼마 전에 그 하버드 대학의 토드 로즈 교수. 토드 로즈 맞아. 네. 그 집단 일루전. 네, 집단 착각. 착각.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다가. Ash Conformity Test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테스트지. 1950년대에 나왔고 사람들이 여럿 모여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가를 보여줬던 굉장히 유명한 연구. 선 그려가지고 하는 연구 얘기했었을 거야. 그 형이 한번 다시 설명해줘봐요. ABC 중에서 어떤 선이 왼쪽에서 C네, B세. C지, 그치? 자, 근데 이 Ash의 실험은 약간 사악하게 진행이 돼. 승현 작가만 있는 게 아니라 9명이 앞에 있어. 미리 짜고 치는 거긴 한데 승현 작가만 모르는 거야.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왼쪽의 선하고 가장 비슷한 선은 오른쪽이 어떤 거예요? 라고 하면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거지. B입니다.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봐. B죠. 그래서 아홉 명이 B라고. 아홉 명이 다 B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승현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왼쪽의 선의 길이랑 가장 비슷한 길이는 뭐죠? C. 난 이럴 줄 알았어. 너네 미쳤어? 이럴 것 같은데 나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혼자 있었다면 C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앞에 아홉 명이 B라고 얘기한 순간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면서 저도 B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체의 3분의 2야.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다른 사람들이 다 B라고 그러면 나는 사실 C라고 알고 있는데 말만 B라고 했을 거라고 심리학자들은 생각을 했어. 근데 뇌과학자들이 실제 연구해보니까 다들 B라고 말하면 신기하게도 B의 선의 길이가 더 짧아 보이면서 왼쪽의 선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지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맞춰줘. 이런 메커니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그렇지. 기본 메커니즘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가가지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거 왜 믿어라고 하지만 내 주변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한테 이게 맞는 거지 이러면 어느 순간 내 뇌가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세계관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까지 심지어 갈 수도 있겠네. 근데 이걸 설명해주는 실험이 또 있어. 세르게이 모스코비치라고 프랑스 학자가 80년대에 이 애쉬의 컨포미티 실험을 색깔로 한 거야. 누가 봐도 파랑으로 보이는 색깔이지만 두 개가 살짝 섞여 있거든. 근데 앞에 사람들이 다 초록이라고 말하고 나서 나는 파랑으로 보는데 말만 초록으로 하는 걸까? 아니면 실제로 색깔이 초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걸까? 실험을 했는데 바뀌어. 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초록색을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싹 치우고 하얀색을 보면 잔상이 빨간색으로 보여. 파란색을 계속 보고 있다가 이걸 싹 치우고 하얀색을 보면 그 반대색인 오렌지색이 보여. 그럼 자, 10초 동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쭉 보고 있다가 싹 치우고 잔상이 무슨 색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아, 그 색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상의 어떤 메커니즘인지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진짜 머리 잘 썼다. 근데 또 10중 7명 가까이는 실제로 빨간색 잔상이 납니다. 다들 초록이라고 말하니까 색깔이 파랑이던 게 초록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지. 와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옛날에 엘리트주의가 팽배하던 시절 아니면 귀족주의 시대에는 우매한 대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잖아요. 되게 위험한 표현인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지. 맞아.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제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경험이나 지식의 폭이 적다면 속이기가 쉽다라는 전제가 들어있는 표현이잖아요. 사실 지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고 나는 생각하냐면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되거든. 난 이건 알고 있고 이건 모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미 배운 사람인 거야. 근데 지식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다.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 이거를 실험했던 되게 유명한 연구가 있어.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데 운전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둘 다 운전 시험을 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제가 한 6번 정도 틀리고 8번 해서 92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예측을 하거든.
근데 운전을 진짜 못하는 사람은 나 하나도 안 틀렸어. 나 완전 잘했어. 나 운전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곡선으로 내보니까 왜 자기가 시험을 제일 못 본 사람이 자기가 제일 잘 봤다라고 믿느냐.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거야. 차선이 뭔지를 모르니까 차선 침범을 했는지를 모르고 깜빡이 안 킨 것도 몰라.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런 거지. 파트릭 듀스킨트의 그 책 중에 체스 플레이어라는 책이 있는데 체스 좀 두는 분들이 있는데 딴 동네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애가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수를 두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다 초고수야 초고수. 야 역시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수를 두네. 이러고선 게임을 하거든. 마지막에 결론은 뭔지 알아? 뭐야? 왕초보였어.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너무 자신감이 쩌니까 우리는 보지 못한 어떤 수를 보나 보다. 이 단편소설 진짜 멋있거든. 그래서 비기너스 럭이라는 그 표현도 사실은 진짜 그때 럭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뭔가 술술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기억을 하니까 비기너 때는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잘 됐어. 내가 볼 때 비기너스 럭은 보통 도박판에서 하는 얘기잖아. 다른 타짜들이 얘를 이기게 해줘야 뽑아먹을 수 있어. 얘는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믿는데 사실 다른 타짜들이 제대로 뽑아먹으려고 봐준 거야. 그게 비기너스 럭일 수 있어. 뭘 몰라서 용감하다. 하룻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른다. 이게 사실 나의 착각인데 너무 강력하게 내가 이걸 믿으면 사람들이 쟤 뭐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변 사람들 신뢰가 생기는 희한한 메커니즘이 있는 거지. 내가 한참 30대 때는 사람은 오만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고개 숙이는 거는 베어지기 직전이다. 오. 크고 있을 땐 빳빳하게 서갖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돼? 남들이 베어가지고 자기가 양식으로 쓰잖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조금은 예. 수확해 먹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개를 숙여라. 고개를 숙여라. 하지만 벼가 언제 내가 전성기였냐 하면 고개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올라올 때 벼는 전성기였지. 오. 고개 숙이는 건 죽기 직전이었다니까요. 나 일단 벼가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실제로 지식이 점점 더 쌓이기 시작하면 기억 왜곡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이 기억 왜곡이라는 게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지금처럼 설명하면 메타 인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들이 많아지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메타인지 능력이 같이 올라갔을 때 기억 왜곡은 줄어들지. 왜냐하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땠는지를 내 기억 속에서 스스로 떠올리고 좀 냉철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사 때는 뭐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해. 근데 딱 석사 졸업하고 나면 난 뇌과학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아. 오늘 공부했고 수험 잘 통과했고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다시 박사 들어가면 난 진짜 이 거대한 지구상의 먼지만큼도 안 되는 조그만 지식을 겨우 읽었는데 언제 더 공부를 하나 막 이런 게 오다가 또다시 사회에 나가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또 약간 기고만장해지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지. 키케로가 이런 얘기를 했을걸? 한 권의 책만을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우리 이 얘기도 전에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없어? 기억 왜곡이에요. 아 없어? 키케로 확실해요 형? 세네카 아니야? 세네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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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나? 아니 그냥 막혀본 얘긴데 수능 왜곡 일어났어 지금. 잠깐만 세네카야 키케로야? 아니야 나는 이 문장을 몰라. 근데 내가 세네카라고 하면 기억이 바뀌나 한번 본 아니 거야. 나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말하고서는 원래는 아담 그랜트라고 말했어야 되거든. 세네카야 키케로야? 어쨌든 어쨌든 한 권의 책만을 읽은 사람이 위험하다라고 한 게 내가 책을 아예 안 읽었어. 전 잘 몰라요. 팩트야. 근데 내가 또 책을 많이 읽었어. 그럼 이 책엔 이렇게 나오고 저 책엔 저렇게 나오고 하니까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면서 또 겸손해지는데 진짜 딱 한 권 읽었어. 예를 들어서 뭐 뇌과학, 바이블, 심리학 다 알려준다. 뭐 이런 거. 그럼 내가 뭔가 다 아는 느낌이 들으면서 자신감이 확 올라가지. 자 근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알기 시작하잖아. 그럼 또 기억 왜곡이 일어난대. 고학력자한테만 일어나는 어떤 기억 왜곡이 있다. 정확해. 아티르 로젠츠바이크 더닝 효과라는 걸 발견한 거야. 야 이건 독일에서 공부했으니까 발음하지 나는 발음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연구자 3명이 했으니까 이름을 다 넣어준 효과인데 네. 생물 전문가한테는 막 이런 개념을 물어보는 거지. Do you know metatoxin? Retroplexe? Biosexual? 이게 다 없는 단어야. 아 근데 뭔가 전문 용어처럼 들리긴 한다. 그렇지. 전문 그러면. 용어처럼 들리고 메타톡신이라는 거 있을 것 같아. 왠지. 있을 것 같아. 심지어 10명 중에 8명 넘게 나 이 단어를 안다, 이 개념 안다라고 체크를 했다는 거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물어보잖아요. 메타톡신이 뭐예요? 실제로 없는 단어니까 알 수 없는 게 맞잖아. 네. 그런데 내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도 아는 척을 한 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난 진짜 조심해야 돼. 나도 이런 사람들은 없는 개념도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
아, 그 실제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눈치 때문에 모르는 것도 안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기억 왜곡이야. 아.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없잖아. 만들어낸다니까. 내 기억 속에서 나 이거 들어봤는데라고 기억하는 거야. 오. 그러니까 기억 왜곡이 왜 일어나냐? 너무 많이 배워서.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책을 읽잖아. 네. 어디선가 읽은 것 같아. 나 이거 분명히 아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나도 어디선가 읽은 것 같은 건 되게 많아요. 뇌과학 전문 용어로만 테스트한 연구도 있어.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내용에다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 영상을 찍어봤더니 라고 가짜뉴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붙여서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신뢰도가 높아져서 믿기 시작한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다행인 거는 박사 이상한 전공자들한테 물어봤어.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게 된다는데요? 안 되는데요? 말도 안 되는데요? 라고서는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진짜 전문 영역의 질문을 받았을 때는 기억 왜곡을 하진 않을 거야. 근데 전문가들이 내 전문 영역이랑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나도 공부한 것 같은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오히려 기억 왜곡을 일으키기가 더 쉽다. 그러니까 되게 겸손해야 되고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대체로 기억은 곧 진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내가 내 눈으로 봤어. 이게 가장 확실한 거고. 우리가 지식 또는 진실을 어떻게 습득하냐라고 하면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내 눈으로 본 것, 아니면 딴 사람이 그 사람의 눈으로 본 다음에 그 경험을 글로 적어서 책으로 쓰거나 우리처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거나 그러면 아 이게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법정 같은 데서는 내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유죄! 땅땅땅!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30년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이 왜곡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연구한 뇌과학자가 있어. 엘리자베스 러프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증언, 이것이 어떻게 왜곡이 가능하고 어떻게 심지어 조작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연구를 한 거야. 대표적으로 이런 거지. 빨간 차 가는 거 친 거 봤습니까? 근데 이제 이 증인이 처음에 못 본 사람이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못 봤는데요? 그 빨간 차 옆에 할머니가 계셨고 금발 여인이 지나가고 그 차 옆에 있었던 걸 못 봤단 말입니까? 이러면 못 봤는데요 이러는 거야. 두 번째 신문날이 왔어. 다른 증인들이 빨간 차가 지나갔다라고 했는데 그 옆에 할머니와 금발 여인이 있는 걸 보셨습니까? 그럼 할머니 금발 여인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정말로 본 게 아니라 첫 번째 신문 때 증인 신문을 했던 사람이 줬던 정보랑 합쳐져서 다시 기억이 된 거지.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뇌가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3단계로 기억을 해. 처음에 어떤 경험을 하면 이 경험을 저장을 하게 되고 저장한 걸 나중에 내가 써야 될 때 다시 꺼내잖아. 근데 이 다시 꺼냈다가 넣을 때 처음에 기억이랑 합쳐지는 거야. 기억은 객관적인 게 아니고 다시 꺼내서 저장할 때 계속 섞여서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말한 증언, 내가 봤던 영상 이런 것들하고 합쳐져서 저장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흔히 내가 누구야 그러면은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어 하고 내 기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계속 왜곡되고 바뀐다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카메라야. 나는 인생을 카메라처럼 찍었고 그 찍은 필름이 내 뇌 안에 담겨있다. 이런 비유를 가지고 있거든. 우리는 카메라처럼 기억하지 않아. 영화감독처럼 기억해. 그러니까 똑같은 카메라로 똑같은 장면을 찍어도 서로 다른 영화 감독들은 제각각 다른 영상을 남기고 다르게 찍을 수 있잖아, 다른 각도에서.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기억을 내 뇌 안에 남기는가는 카메라처럼 객관적으로 장면들을 찍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기억을 찍는 영화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기억을 내가 보다 소중하고 아름답게 남길 수도 있고 부정적인 기억에 대해서는 짧게 편집해가지고 컷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들이 군대 가면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잖아요. 사실은 막 자유도 박탈당하고 뭐. 근데 남자들이 그 기억을 꺼낼 때마다 야 그때 축구할 때 나 골 넣었던 얘기, 나 그때 사격해가지고 포상류가 나갔던 얘기 이런 것만 꺼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힐링이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꺼내서 좋은 걸로 덮어씌운 다음에 다시 넣고.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기억 왜곡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는 기억 왜곡이라는 건 기억과 항상 함께 오는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권을 가지는 영화 감독이 된다. 이 마인드를 가지는 게 기억을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내가 정말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걸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다기보다는 어디에도 내 삶의 이야기로 붙지 못하고 그냥 조각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기억을 아프더라도 꺼내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다시 저장하는 과정이 내 스스로의 어떤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아예 없었던 것처럼 눌러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어린 시절 같은 그 골목에 다시 간 건 정말 잘한 거야. 다시 기억을 했으니까 그 어렸을 때 안 좋은 게 그렇게 크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나는 다시 저장을 한 거야. 성인의 눈으로 봤던 그건 지나간 거고 스산하고 음산한 할렘 같은 눈이 아니었네.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은 다시 꺼내서 그 기억의 무서움, 두려움을 약화시켜서 저장하는 게 좋고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공간은 다른 사람과 가지 않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놓는 게 좋고 이렇게 편집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그리고 sometimes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